와, 이 지금 직계 보이시죠? 직계. 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혼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또 추석 때문에 또 아래 지방으로 더 내려왔는데요. 와, 제가 저번에 진공에서 못 잡은 거 있잖아요. 형,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메기? 메기 같은 게 잡혔거든요. 그 너무하셔서 지금 저수지로 왔어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저수지입니다. 저수지에 와가지고 이제 한번 족대질 해봤거든요. 좀 얕은 곳에서. 근데 진검새우 좀 새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조금 애들이 나오더라고요. 자, 지금 제가 몇 번 했는데 저희 지금 진검새우, 이게 진검새우입니다. 이것도 두드러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좀 아직 새끼 같아요. 새끼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앞다리가 있죠. 여기 앞다리. 확실히 생이새우하고 줄새우하고는 다릅니다. 자, 줄새우는 여기 등에 줄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. 일단은 최대한 큰 걸 찾아보도록 하고 계속 채집을 이어가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지금 여기서 제가 족대질 했는데요. 자, 여기 보시죠. 여기 이렇게 진검이, 조그만 진검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와, 진짜 진검이에요, 이게. 잘 안 보이시겠지만, 여기 조그만 집게들이 다 있어요. 특히 여기, 이거 보시면, 저기 앞다리, 보이시죠, 이거? 앞다리. 앞다리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. 앞다리가. 와,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완전 기분이 좋네요. 지금 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큰 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커봤자 한 이 정도? 이 정도 크기예요. 진짜 최대한 빠르게 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봐라. 이게 다 지금 진검이에요, 진검이. 와, 이거 앞다리. 와, 이거 좀 크다, 이건. 앞다리랑 이만한데요. 와, 이거 좀 큽니다, 얘는. 자, 여기. 와, 막 찍는 거 보이시죠, 지금.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몇 번도 한번 채집을 해보고 더 이상 큰 게 안 나오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. 어디야?
잔수 쪽이랑 이제 다 버리고요. 아이고. 자, 오, 큼직한 거 또 한 번 나왔네요, 지금. 큼직한 거. 와, 이 지금 집게 보이시죠, 집게. 와. 이런 것도, 하,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줘요, 여기. 지금 여기 쪼, 짜잔한 거, 짜잔한 녀석들. 자, 일단 두 번,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힘들다, 이제. 집게가 죽었어요. 안 돼. 이럴 수가. 아, 집게가 이거 결국엔 망가졌네요. 아, 진짜. 이거 안 되는데. 자, 일단 우와. 진짜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, 지금. 제가 집게를 희생시키면서 잡았는데 여기 큼직한 거 몇 마리 있네요. 저 큼직한 거 좀 있고요. 자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진검이 새우 채집을 좀 해봤는데요. 그 두드럭 진검이 새우는 좀 나오지 않고 일반 좀 조그만 진검이들이 나왔어요. 아마 진검이 새끼인 것 같은데. 자, 여기 보시죠. 자, 지금 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. 되게 보시면 뭐 계속 나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. 큰 것들만 빼놓고 이제 저는 나머지는 다 놔두려고 합니다. 이렇게 진검이 새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. 아마 두드럭 진검이 새우는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진검이 새우가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채집을 만족하도록 하고 다음 채집은 두드럭 진검이 새우를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